서울 도심 한 모텔의 CCTV 영상. 두 사람이 정산을 하는 듯 현금을 세느라 정신없이 바쁜 모습이다. 돈을 세는 검은 옷의 여성은 3억 원 가까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서울시 38 세금 징수팀에서 3년째 추적 중인 고액 체납자 이모 씨다. 38 세금 징수팀 조사관들은 올해 초 이혼한 전 남편의 모텔에서 이 씨를 찾아냈다. 네, 1층에 거기 남편이 거주하는 방에는 이 씨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2층에 가면 이렇게 완전 하얀 벽으로 되어 있는데 유리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잠겨 있었고 뭐 열쇠공도 부르고 해서 저희가 들어갔더니 거기 안에 금고도 있었고 그 체납자 이 씨의 모든 그 생활용품, 가족 사진, 뭐 모든 뭐 옷까지 이런 게 다 있었습니다. 세금을 체납한 이듬해 남편과 이혼한 뒤 종적을 감췄던 이 씨. 그러나 끈질긴 추적 끝에 그녀가 전 남편의 모텔 밀실에서 숨어 지내며 실질적으로 모텔을 운영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조사관은 그녀가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로 자신 소유의 모텔을 남편에게 넘긴 것도 세금 추징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이 씨가 거주하는 방 안에 남편의 뭐 통장, 인감 이런 것도 다 금고 안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그 체납자 이 씨가 다 관리를 하고 있었고 CCTV를 보면 체납자 이 씨가 매일 내려와서 현금 수금을 하고 가는 이런 장면을 다 저희가 봤습니다. 충분한 정황과 증거가 있었지만 막상 이 씨를 추징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고 한다. 가족들의 저항이 거셌기 때문이다. 추징 당시 촬영 영상을 보면 전 남편은 조사관들이 이 씨의 금고를 열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맞섰다. 내가 분명히 법정 다 알려드렸죠. 야, 지방세 기본법 136조. 아, 그러니까 나 마음대로 따지 말라고요. 따지 말고 따라면은 경찰에서. 빨리 나가세요. 나가세요 빨리. 나가세요. 내 집에서 나가라니. 내 집에서 나가라니. 나가세요. 나가시라고. 나가세요. 나가라고요. 영장 가지고 와라. 뭐 이러면서 계속 아들하고 그 체납자의 남편이 저항을 하셨어요. 거기서 말씀드릴게요. 네. 일반적으로는 설명 좀 들으세요. 설명은 우리 경찰 공무원이나 검찰이 할 때는 네. 당연히 법원에서 발부하는 영장을 갖고 와야 돼요. 그렇죠. 세무 공무원입니다. 네. 네. 근데 세무 공무원이 내가 인정을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왜 안 돼요? 아, 내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경찰이 나섰다. 결국 이 씨의 전 남편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인계됐다. 현금이에요 이거. 자 이거는 전부 다 압류합니다 이거는. 전 남편이 끝까지 막아섰던 이 씨의 금고에선 현금 900만 원과 다이아 반지를 비롯한 각종 귀금속 32점이 발견돼 모두 압류 조치됐다. 당시 압류한 현금과 압류품 처분으로 현재 체납액이 2억 5천만 원인 이 씨. 앞으로의 납부 계획을 듣기 위해 모텔을 찾았다. MBC에서 나왔는데요. 몇 가지 좀 여쭤볼 말이 있으세요. 혹시 사장님 계시나요? 안 계세요? 결국 체납 당사자를 만날 수는 없었다. 안녕하십니까. PD수첩의 박상일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38조의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납세의 의무. 그런데 그 의무를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국세청에선 올해의 신규 체납자 2,226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지방세 체납자들의 명단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의무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권리만 누리고 있는 고액 상습 체납자들.
이들의 민낯을 보기 위해 국세청과 서울시 38조세징수과의 협조를 받아 전국의 추징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서울시 38세금징수팀이 출동했다. 근데 어디 가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못해주세요. 왜냐하면 사전에 연락하시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그래요. 예, 제가 필요하시면 제가 공무원직이나 다 맡길게요.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건물 진입부터 쉽지 않다. 벌써 10여 분 이상 건물 입구에서 관리팀과 실랑이를 벌인 징수팀. 공무 수행 중이라는 설명만으로는 관리팀을 설득하기에 역부족이라고 한다. 제가 내용, 제가 통화할게요. 한참의 설명과 설득 끝에 겨우 관리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체납자의 집 앞에 섰다. 그런데 집안에선 인기척이 없다. 한 명의 체납자라도 더 만나기 위해 동분서주 중인 38세금징수팀. 고급 빌라들이 모여있는 서울의 논현동. 징수팀이 그중 한 건물로 들어간다. 서울시청에 나왔습니다. 잠깐 좀 기다려 주세요. 약 4천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의 집은 한눈에도 고급스러웠다. 지금 본인이신가요? 사장하고 사모님 두 분이에요. 지금 사모님 타고 다니는 차는 외국차 같은데. 외제차야? 아, 그렇구나. 벤츠차. 벤츠? 사모님 벤츠? 예. 조사관들은 집을 비운 체납자와 전화 통화를 시도했다. 저희가 여기 온 목적이 지금 세금을 납부하고 쉬지 않아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네, 제가. 죄송하지만 저희가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압류를 집행할 거예요. 근데 체납자와 통화를 마친 조사관이 집안을 살펴보기 시작한다. 고가로 추정되는 자개장이 있는 안방부터 살펴보는 징수팀. 들어보겠습니다. 불 좀 환하게 켤 수 없어요? 더? 예, 그럼 뭐 여기 불 좀 좀. 손으로 저는 열을 났네. 3천만 원 있어. 오케이. 3천만 원. 오케이. 이런데 뭐 없을까요? 네, 이거 다 까야죠. 비금속이다. 요거 딱이네.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아 세금을 못 냈다며 도와달라던 체납자. 그러나 그녀의 말과는 달리 집안 곳곳에서 고액의 수표와 고가의 귀금속들이 쏟아져 나왔다. 예비율 부산생 하루에 매출이 지금 일어나는 금액이 8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매출액 130만 원 하루야. 일일 정산서니까 매일매일 하는 건데요. 운영 중인 찜질방에선 평일 하루 180만 원 가까운 매출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건 아니고. 최소 깨다보다 한 달에 6천만 원 나오는 거예요. 매출 6천에서 한 1억 정도 나오겠네요. 170, 200만 원 나오겠네요. 징수팀이 압류를 시작했다는 소식에 체납자가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수표의 압류만이라도 풀어달라고 부탁했다. 압류한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요. 이 와가지고. 네, 제가 제 앞으로 된 게 없어서. 예, 그래서 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요. 제가 남편이.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가게만 돌아가면 이제는 겨우 장사하고요. 이 평소나 내일 9월 1일 날 했어요. 몇 달 되지도 않았으니까. 찜질방은 살 그런 돈은 있으시면서 지금 2011년도부터 세금은 전혀 안 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스스로 오셔가지고 뭐 100만 원씩이라도 계속 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갖다가 분납으로서 해드릴 수 있는데.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면서도 약 4천만 원의 세금은 낼 돈이 없다고 애걸하는 체납자. 그러나 징수팀의 압류를 피할 수는 없었다.
지방의 한 체납자 집에도 38 세금 징수팀이 밀린 세금을 받으러 왔다. 갑자기 들이닥친 징수팀이 당황스러운 듯 체납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전에 그 작년에 저희 직원 선생님이 지금 얼마인지 아시죠? 예. 예. 제가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못 내고 있거든요. 예. 못 내고 있었고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이 국가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떤 뭐 여러분들이 묵방을 추적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 돈이 많아가지고 도망다니면서 뭐 금고에다 뭐 돈 쟁여놓고 그런데 뉴스 많이 봅니다만은 저는 억울하게 솔직히 억울하게 서울 살고 내가 쫓겨다 오는 억울하게 오는 내가. 돈이 없어서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는 체납자. 잠시 후 징수팀이 집안 수색을 시작했다. 수색 좀 하겠습니다. 예? 수색 좀 하겠습니다. 동산이 있는지. 수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징수팀은 안방 서랍에서 귀금속과 자동차 키를 찾아냈다. 그리고 부엌 쪽에 있는 진열장에선 고급 양주들을 발견했다. 저희들 이제 국방지방세법 91조부터 93조에 의해 가지고 동산 압류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선생님 지금 갖고 있는 납부 의사가 없고 이러기 때문에 TV라든가 양주라든가 이 지금도에 대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체납자의 집안 곳곳에 압류 스티커가 붙기 시작했다. 그제야 체납자는 밀린 세금을 조금씩이라도 내겠다고 징수팀에게 약속했다. 5억 원 넘는 세금을 1년 넘게 안 내고 버틴 고액 체납자 2,200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지난달 25일 국세청에서 고액 상습 체납자 2,226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총 체납액은 약 3조 8천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7억 원이다. 또한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방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고 한다. 자신의 전원주택 아궁이에 현금이든 가방을 숨겨놓거나 백화점 매장을 방불케 할 만큼 수많은 명품 가방을 보유하고 있기도 했다. 국세청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체납자 137명에 대해 형사 고발 조치했다. 선생님 이거 혹시 얼마 되는지 아세요? 4억입니다. 아까 5억 정도. 일부 체납자는 세금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경우에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세금을 이제 징수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 체납자들이 재산을 너무 이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는다든가 교묘하게 재산을 숨겨놓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현실적으로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고요. 미국의 경우 세무 공무원의 권한 범위가 우리보다 훨씬 크다고 한다. 미국 같은 경우 이게 그 외에 이제 일부 국가는 본인 계좌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도 저희가 이게 추적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또 처벌이 또 따로 있나요? 예, 뭐 이제 아시는 것처럼 좀 이제 미국 같은 경우 IRS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징수권이 강하기 때문에요. 이제 강하게 체납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명단에는 사회에서 존경받는 전문직도 포함돼 있었다. 방송에 출연했던 스타 의사였다. 저희 그 한의학 쪽에서 봤을 때는 차가운 그 물의 기운은 승 올라가야 되고 그다음에 화 뜨거운 화의 기운은 내려가야 된다고 하는데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침으로 화는 가슴 성형을 선보여 주목받았던 한 의사. 그가 체납한 세금은 무려 12억 원이 넘었다. 방송 효과로 매출도 높아졌을 그가 세금을 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명단에 공개된 주소지로 가보니 그곳엔 다른 성형외과가 영업을 하고 있었다. 아 그래요? 아 언제 이전이신 거죠? 아 그래요? 그럼 몇 원장님? 다른 분이니까. 문제의 한의원 원장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까? 건물 관리인에게 한의원의 소식을 물었다. 아, 저 MBC에서 나왔는데요. 그 한의원이라고 예전에 있었잖아요. 네. 아예 폐업하고 도망가버리고 그러면 안 나타나서 주인이 폐지한 거예요. 아, 폐업하고?
문제의 한의사가 잠적했다는 사실이 언론과 인터넷 매체를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이처럼 부도나 폐업으로 잠적해버린 체납자들에 대해 국세청에선 어떻게 세금 추징을 할까? 저희가 폐업을 한 경우에는 이제 법인인 경우에는 이제 대표자에게 이체납세를 부여해서 그 대표자에게 체납 추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어찌됐든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한 즉 돈이 있어도 안 내는 혐의가 있는 분은 계속적으로 실거주지를 계속 파악을 해서 저희가 그 체납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9억 원이 넘는 한 변호사. 그는 대부분의 체납자가 영업을 안 하거나 잠적해버리는 것과 달리 현재 사무실을 계속 운영 중이라고 했다. 그를 만나 세금을 체납하게 된 경위를 물었다. 주로 건설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을 전문으로 한다는 A 변호사. 그는 건설사들의 보복성 제보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고 주장한다. 들어갔는데요? 네. 잠깐만 여기 좀 나눴으면서 봤습니다. 개인 법률 사무소가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거의 저희가 뭐 정관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그런 것을 저희가 전에 대비했다가 다 압수수색해서 가져갔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사실은 그 전혀 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걸 5년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러니까 증빙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좀 집중적으로 맞았죠. 그래서 그때 맞은 게 14억 정도 맞았고요. 증빙 서류를 준비할 새도 없이 세무조사를 당해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A씨. 그가 보복성이라고 확신한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 서울지법 국세청에서 그 조사관들이 이미 그런 소리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제보자는 절대 밝힐 수는 없고 두 군데에서 들어왔다고 했고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건 저희가 거의 명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전까지 누구보다 충실히 세금을 냈다고 자신해왔기 때문에 당시 세무조사로 인해 그가 받은 정신적, 경제적 충격은 매우 컸다고 한다. 저희가 사실 성실납세 대상자였거든요. 계속 성실납세였어요. 근데 갑자기 그게 들어와서 그렇게 때리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사무실이 휘청거리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그것에 따라서 모든 비용이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에 따라서 과거 또 5년치의 사대보험 있잖아요. 그것도 미납했다 해서 그것도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뭐 거기에다 과태료 뭐 3억 5천 정도 그렇게 되지. 그렇다면 그는 세무조사에 대한 억울함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일까? 현재까지 계속 이제 분납을 하셨다가 네. 최근 들어서 또 아직 경제가 어려워서 분납을 못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도 계속 내고 있어요. 이번 뭐 지난달에도 저희가 한 1억 가까이 됐고요. 모든 압류, 그러니까 이 국세청의 압류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꼼짝을 못하기 때문에 이걸 갚아야만이 은행에서도 대출이 나오고 지금 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갚으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세무 공무원들의 질문 검사권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기존 법률이 체납자 본인 혹은 본인과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했던 데 반해 개정안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추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아직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디 체납자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인 등으로 추징의 범위가 확장되길 고대하겠습니다. 체납자 명단에 수년째, 길게는 10년 이상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체납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걸까요? 장기 고액 체납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찾아가 보았습니다. 전 한보그룹 회장 정태수. 국세청의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중 개인 부분에선 정 전 회장이 11년째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다. 그가 체납한 국세는 약 2,300억 원. 지방세 체납액 약 26억 원을 감안하면 총 2,326억 원에 달한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10년 넘게 내지 않고 있는 정 전 회장의 주소지를 찾았다. 정 전 회장이 살았던 집이 있는 서울 가회동. 그의 집은 대지만 약 2,600제곱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저택이었다.
이런 집에 살았던 정 전 부회장이 10년 넘게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뭘까? 인근 부동산에서 정 전 회장이 이곳에 살 당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살은 게 아니고 네. 월세를 살았죠. 아, 월세로? 월세 사다가 월세 한 달치 못 내고 도망갔잖아요. 정태수 씨가. 아, 그래요? 한 달에 월세가 얼마 정도 됐었어? 그때 당시에 아마 그 55인가 60원인가 그 저 사가지고 정태수 씨는 아마 2000 그때 500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월세가. 그런데 국세청의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건 정태수 전 회장뿐만이 아니었다. 그의 셋째 아들인 정복은 전 한보철강 대표이사. 637억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 중인 정복은 씨 역시 벌써 12년째 체납자 명단에 올라있다. 명단에 공개된 그의 주소지를 찾아 나섰다.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 남산이 한눈에 보이는 풍경으로 유명한 이곳에 정복은 씨는 아직 살고 있을까? 지금 혹시 계십니까? 벌써 이사 갔어요. 아, 이사 갔어요? 언제 이사 갔어요? 사무실에서 물으면 아쉽겠네요. 아, 사무실?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찾았다. 정복은 씨는 이곳을 언제 떠난 것일까? 아, 9월 23일까지 살았어요. 올해요? 네. 아... 네. 거기는 309호는 그럼 몇 평 정도 돼요? 40평이요. 40평? 네. 혼자 사셨나요? 그때 정복은 씨는 나 한 번도 못 보고 와이프하고 애들 둘이 있었어요. 아... 네. 월세로 사신 건가요? 그래도 월세로 살았어요. 아... 여기 월세는 한 어느 정도 합니까? 월세가 거기가 제일 비싼 게 250에서 200만 원에서 250이에요. 주인은 따로 계십니까? 외국인. 아, 외국인. 그럼... 당시 정 씨가 살았던 집의 임대인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다. 외국인인 그녀는 정복은 씨 때문에 힘들었다고 말한다. 여기 이사 갈 때 우리한테 많이 문제 줬었어요. 자기가 관리비 1년치 밀려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거 뭐 회장님한테 말했고 전화도 안 받아요, 문자도 안 받아요, 문도 안 열어줘요. 이렇게 문제 줬었어요. 늘 관리비를 연체했던 정복은 씨에게 그녀는 수차례 문자를 보내야 했다. 그가 전화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탁에 가까운 그녀의 문자에도 정 씨는 돈을 내지 않았다고 한다. 처음이 200, 그 다음 1년 있다가 200 가고 10만 원, 또 1년 있다가 자기가 200 가고 지금 또 난 살고 싶어 한 10만 원 올려줄게요. 필요 없어요, 아저씨. 우리한테 50만 원도 500만 원 줘서 필요 없어. 우리 많이 아파서요. 나가요. 안 나간대. 1년치 월세 수천만 원은 한 번에 내면서 관리비나 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정복은 씨. 그가 체납자라는 이야기에 집주인은 그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왜 밀려서 좀 그거 알아야지. 자기가 왜 밀려서. 안 돼요? 자기가 뭐 빌딩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건물 다른 데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이 없다고 그러잖아.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미국에 가요? 어떻게 살아요? 자기가 그리고... 잘 살고 있으니까. 정태수 전 회장의 넷째 아들인 정한근 전 한보그룹 부회장 역시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약 255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 중인 정한근 씨는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태수 일가에서 내지 않은 세금만 3,200억 원이 넘는다. 어제 긴급 체포된 거물급 무기중개상이죠.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거물무기중개상 이규태 회장은 오늘 구속됐습니다. 오늘 구속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공군의 전자전 훈련 장비 도입 사업에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정부 예산은 약 510억 원입니다. 무기중개업체 일광그룹의 이규태 회장. 1세대 무기상으로도 알려진 그는 지난 2009년
터키 군수업체가 방위사업청에 공군 훈련 장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납품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정부를 속여 약 1,100억 원의 예산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현재 구속 재판 중이다. 합동수사반이 이 회장의 집을 압수수색한 직후 국세청에서도 이 회장의 체납금 추징에 나섰다. 그의 집 곳곳에선 고가의 귀금속과 외화들이 발견됐고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양주들도 따로 보관돼 있었다. 다른 편에선 수천 병에 달하는 와인들까지 발견됐다. 명품 핸드폰. 또한 다른 방에서는 최고급 명품백 수십 점이 벽면 가득히 보관돼 있었다. 당시 체납금 추징에 나섰던 서울지방국세청을 찾았다. 먼저 이 회장 집에서 발견된 압류품을 살펴보기로 했다. 현장에서 압류된 가방은 총 32개. 이 중 대부분은 명품 중에서도 최고가 제품으로 한 개당 가격이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냥 흔히 이렇게 들었던 뭐 까르띠에, 샤넬, 뭐 루이비통, 헤르메스 뭐 그런 대부분 그런 종류의 가방이더라고요. 대부분 다요. 저희가 목록을 작성하고 그럴 때 보니까 이걸 좀 시가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보통 명품 가방이 뭐 적어도 2, 300, 막 500, 1000만 원 그러니까 뭐 30점이니까 300만 원 잡아도 뭐 1억 정도 기본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는 추징 현장에서 느꼈던 씁쓸함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한다. 저희가 그 체납 때문에 수색하기 전에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했기 때문에 뭐 큰 건 없을 것이다 하고 근데 저희도 해야 되니까 나갔는데 이제 그 와인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 명품 가방 나오고 그래서 이제 세금 체납된 상태에서 좀 이렇게 호화롭게 살았구나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금 수백억 원을 체납하고도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던 이규태 회장. 취재진은 국세청 직원들의 압류품 점검을 동행 취재하기로 했다. 아 저는 같이 동행하는 이번 취재진인데요. 취재진 대해서 국세청 직원들. 아 이번에 체증에 대해서 좀 취재 중에 있어서 한번 가보려고 그런 건데요. 우리가 거부합니다. 네, 체증도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대기 내리는 이유가 좀. 여기 지금 누가 안 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언론의 취재 사실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관계자들. 결국 더 이상의 취재는 불가능했다. 서울 연희동. 주택가 골목 곳곳이 경계가 삼엄하다. 같은 옷을 입고 골목 구석구석을 살피는 이들. 그중 한 명이 취재진의 차량으로 다가왔다. 여기 못 지나가나요? 아, 그냥 지나가실 수 있는. 예예예. 예. 촬영 장비나 촬영은 어려우시네요. 왜요? 아, 지금 저희 시설 경비 근무 중이라. 아, 이 뭐 전두환 대통령 사택이요? 네네. 혹시 뭐 경호대랑 연락 되신 거는? 저희 이번에 그 체납 관련해서 세금 그래서 그 전 대통령 혹시나 그 주택 좀 스케치 좀 할까 해서 왔어요. 취재 협조를 요청했지만 답변은 같았다. 결국 차량 없이 걸어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많은 통행에 제약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동네 주민들은 불만이 없을까? 그걸 있어야 되니까. 불편하죠. 그걸 못 가게 하니까. 사람 다니는 길인데 왜 그걸 못 다니게 해요, 그걸. 불편도 들어가서 못하게요. 네, 저는 잘 다니니까. 요새는 주민이라고 하면은 들어보는 게 옛날에는 거기에 차도 못 들어갔어요. 차도 못 들어갔지. 딱 나왔어요. 국가의 보호 속에 지내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2003년 전 전 대통령은 자택 인근 경호동 건물이 압류로 처분되면서 발생한 소득세 4,400만 원을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며 약 10년간 체납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검찰이 전 씨 일가의 숨겨진 미술품을 찾아내 우선순위인 세금이 먼저 징수돼 체납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그런데 전 전 대통령이 다시 세금을 체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셋째 아들 명의의 건물을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것으로 보고 공매 처분했는데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제의 건물로 향했다. 한남동 대로변에 위치한 8층짜리 건물. 이 건물 관리팀에 건물의 소유주가 누군지 물었다. 건물이 그 예전에 그 전두환 대통령 그 빌딩 건물인가요? 예. 아, 그래요? 예. 이게 지금은 현재 지금 어디 누가? 대리인 수포회사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처음에 명의는 이게 네, 알기로 전재만 씨 거라고 돼 있다고. 이게 그 우편물도 보면은 가끔가다 전재만 해갖고 오는게 되면 해서 뭐 등기로는 건 다 저희가 파손시켜버리고요. 아. 네. 그분이 여기에 계셨던 거예요, 이 건물에? 그런데 이제 관리 하나 관리하고. 아, 그래요? 검찰의 공매 처분으로 발생한 4억 원가량의 양도소득세. 세정당국은 그 납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세금을 피하려는 고액 체납자들과 이를 징수하려는 세정당국의 숨바꼭질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수천만 원짜리 명품백을 수십 개씩 가지고 있으면서도 월 수백 수천만 원씩 하는 월세살이를 하면서도 세금은 물론 관리비까지 내지 않는 장기 고액 체납자들. 세금을 아낀 돈으로 이들이 명품백과 최고급 와인을 마시는 동안 우리 서민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들여다보았습니다. 올해 48살인 나세금 씨. 그는 올해 초 서울 근교에 중형 아파트 마련에 성공했다. 직장 때문에 구입한 차량. 출퇴근 시 서울을 오가며 지불하는 통행료도 만만치 않다. 대부분의 점심은 동료들과 회사 인근의 단골 백반집에서 해결한다. 무엇보다 저렴한 가격이 이 집의 매력이다. 식사를 마치고 인근에서 매년 끊겠다 다짐 중인 담배를 한 갑 산다. 오늘은 월급날이다. 하지만 근로소득세,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이 빠져나간 뒤 직접 손을 쥐는 액수는 늘 부족하다. 지난해에 비해 월급이 오른 건 맞지만 세금이 더 빨리 오르는 것 같다. 퇴근길 주유소에 들른 나세금 씨. 집이 멀어진 뒤로는 기름값이 부쩍 신경 쓰인다. 예전엔 5만 원어치를 넣으면 열흘은 탄 것 같은데 요즘엔 일주일에 한 번은 주유소에 들르는 것 같다. 주유 금액을 보고 있자면 심장이 뛴다. 냉기가 가득한 집안. 보일러 대신 전기장판을 켰다. 나세금 씨는 오늘도 알게 모르게 세금을 내고 있었다. 찬바람에 어깨가 움츠려지는 요즘. 일반 국민들의 삶은 경제 불안과 늘어나는 세금으로 더 팍팍해져가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 한 사람이 1년에 내는 세금은 555만 원. 5년 전에 비해선 무려 120여만 원이나 증가한 액수다. 실제로 금융위기 이후 소득세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법인 세수는 2011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이는 법인세율을 참여정부 당시 2%, 이명박 정부 때 3% 각각 낮춘 것이 하나의 원인이었다. 더군다나 그 감세도 감세인데 이 비과세 감면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약간 특혜, 지원 이런 게 그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만 32조가 넘는 비과세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낮아진 법인세율에 부가적으로 주어지는 혜택들을 합한 실제 법인세의 세율은 작년 기준 14.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당시 법인세율을 낮춘 건 기업이 세금 낼 돈으로 투자와 고용을 늘려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여권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법인세율 인하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인세 인하가 고용 확대나 투자 확대로 연결된다는 부분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증거가 있는 이야기들인데요. 현재 그 효과가 체감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최근의 경제 환경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들이 투자 저하 요인으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법인세 인하 효과가 투자 확대로 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법인이 세금을 적게 내고 법인 활동을 왕성히 하여 그 고용을 증대시키고 투자를 확대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세금을 내는 것보다 더 크게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사내 유보금만 늘렸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지난 5년간 30대 기업의 사내 유보금은 계속 증가 추세였다. 정말 법인세율이 낮아서 그 기업이 경쟁력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뭐 대다수 일본, 미국, 그다음에 대다수 유럽 국가들, 그러면 우리보다 못 살아야 되고 기업 경쟁력도 낮아야 되죠. 근데 그 나라의 기업들이 우리보다 경쟁력이 그렇게 낮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금 문제로 경쟁력을 확보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러면 근로자들이 생산성을 제일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런 논리대로라면 근로소득세를 낮춰줘야 되는데 그런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기업들이? 결국 법인세율이 25%였던 2008년에 비해 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은 30배 이상 증가한 반면 청년 고용률은 낮아졌고 가계부채는 1,100조 원으로 증가했다. 그렇다면 일반 가정에선 삶의 변화를 어떻게 느끼는지 들어보기 위해 한 가정을 찾았다. 도봉구에 사는 주부 양혜화 씨.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면 그때부터 그녀의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3년 차 베테랑 주부인 그녀가 매일같이 챙기는 것이 있다. 바로 가계부다. 벌써 10수년을 써왔지만 아직까지도 양 씨를 힘들게 하는 게 있다. 바로 세금 고지서다. 눈에 띄게 오르는 세금을 보면 한숨이 터져 나온다. 네, 저 엄마 밑에 있을 땐 몰랐거든요. 세금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죠. 네, 그래서 세금만 따로 계산을 하다 보면 갑자기 화가 날 때도 있고 왜 이렇게 많이 내고 살아야 되나. 그녀의 집 창문에는 하나같이 에어캡이 붙어있다.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양 씨가 애용하는 방법이다. 집에 보일러도 있지만 아주 추울 때가 아니면 함부로 켜지 않는다고 한다. 바로 그녀가 써온 가계부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때쯤 나온 가스비는 27만 원인데 비해 2009년에는 17만 원, 2003년도에는 9만 원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이 서민층이 받아들이는 피부로 느끼는 이 구조들은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갈수록 애가 클수록 더 힘들고 나의 노후는 있는가. 뭐 이런 불안함 엄청 힘들죠. 우리가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불평등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상당히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를 해왔었는데요. 과연 그러면 그동안의 그런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그럼 경제 성장이 더 촉진이 되었느냐라면 이제 그 결과를 놓고 본다면 결국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근에 이제 분석들, 이제 특히 이제 국제기구들 사이에서 그런 분석들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상위 20%의 소득 비중이 상승하면 경제 성장률이 오히려 떨어지는 반면 최하위 20%의 소득이 상승할 때
경제 성장률이 촉진된다고 한다. OECD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의 재분배에 있어서 멕시코와 비슷한 최하위권으로 OECD 평균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세와 소득 불평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법인세에 대한 질문에 대해 2012년 이후 각종 대기업 감면 정비로 2008년 법인세율 인하 부분을 상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으며 소득 불평등에 대해서는 각종 제도 보완으로 소득세 재분배 기능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법인세 문제를 두고 여야는 극명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기업 중에서도 저희가 올해 내놓은 안은 단기 순이익이 500억 이상 되는 기업에 대해서만 이명박 정부 시절에 낮춰졌던 세율을 원상복구해서 22%에서 25%로 다시 올리자 이런 이제 그 법 개정안을 내놓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여당은 전혀 이걸 받아들이질 않죠. 한정된 대기업에게 사실 상당한 그 심리적 여건을 나쁘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지 않게 봐요. 저도 기업이 유보금을 그렇게 많이 비치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사내 유보금을 많이 금고에 쌓아두고 있는 그런 대기업에 대해서는 뭐 조세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특단에 또 페널티를 물려서라도 투자를 촉진하는 유인책은 필요하겠지만 그 문제를 법인세율 500대 500억 매출 기업으로 해서 법인세율을 인상시켜서 풀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입법부의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국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24시간 감자탕집. 바쁘게 주방과 홀을 오가는 이 사람이 바로 이곳 사장 송요섭 씨다. 음식 장사를 시작한 지 벌써 30년을 훌쩍 넘겼다는 그는 자신만의 한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한다. 바로 카운터를 남에게 맡기는 것이다. 이미 직접 카운터를 안 보시나요? 네? 카운터에 뭐 계산 안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카운터를 안 보는 이유는요. 카운터를 보게 되면 이 돈하고 자꾸 가까워지다 보니까 돈이란 것은 보면 자꾸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이제 카운터를 안 보고. 음식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버는 사람이 될까 봐 늘 조심한다는 송 씨. 그는 올해 국세청에서 수여하는 아름다운 납세자상을 받았다. 사업이 어려울 때면 돈을 빌려서라도 세금부터 냈다는 송효섭 씨에게 어울리는 상이다. 그는 세금이 아주 작고 당연한 신뢰의 문제라고 답했다. 송효섭 씨의 눈에는 언론에 보도되는 고액 체납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그에게 사회 지도층의 탈세와 체납에 대해 물었다. 탈세 지도층이요? 그냥 우리는 탈세를 왜 하는지 이해 자체가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고위층에다가 돈도 많고 그러면 충분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내지는 못할 망정 막 화가 날라고 그러네요. 돈에 욕심이 생길까 싶어 카운터에도 앉지 않는다는 송효섭 씨. 그는 앞서 수천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여전히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는 체납자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큰 부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2일 오후 국회에선 진통 끝에 당초 정부안보다 3천억 원이 순삭감된 386조 4천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이 치적사기용으로 끼워놓은 것으로 보이는 사업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성실한 국민들이 피와 땀이 배어있는 한 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국민들이 삶을 위한 사업에 쓰여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피드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